2001년부터 농사 지었고요. 여기서 농사 시작한 거는 15년도예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도로 공사 중이어가지고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노지 재배는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땅은 지금 400헥타 정도 되거든요. 400헥타. 여의도보다 조금 더 커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5년째 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이제 좋아졌죠. 예.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 네. 도로 얼마큼만 좋아졌는데요. 예. 네. 지금 뭐 그래서 이제는 오셔도 제가 부담이 없어. 네, 네. 예전에는 진짜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지금 우리가 이 하우스가 지금 90동 있어요. 네. 90동이 몽골에서는 시설 재배는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재배하는 작물이 한 30여 종이 되는데 재배하는 작물 종류가 제일 많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연구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몽골 농업 기술에서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제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대통령 다녀갔어요. 예, 그 농업 기술 정책 자문 받으려고 그 강요도 데리고 한 시간 150km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 보고 가시고. 내려가서 돼지가 크지가 않네. 돼지가입니다. 나오네. 크지는 않네. 크지는 않는데 네. 한국 거는 월동이 안 되고 얘 거는 월동이 되는. 그러니까 같은 돼지 감자 품종 중에 이쪽에 내한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게 다 큰 건가요? 예. 네. 요거 한국에 심으면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네. 네, 보이세요? 저거. 제가 보여드 주소 있어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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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치사만 잘 볼게. 네. 선이 내렸어요. 예. 여기가. 노랗게 된 거, 빨갛게 된 거 따서 드시면 돼요. 같은데? 여기가 울란바타르에서 러시아 쪽으로 150km예요. 그 주소가 뭐라고 하니? 바양걸 섬. 바양. 바양걸. 바양걸. 예. 여기는 난방을 안 하고. 네, 그냥 이 상태로 비닐하우스만 쳐놔도. 네. 아. 그러면 9월 말까지는 돼요. 아.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가을에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도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원래는 엄청 달아요 이게. 그래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방울토마토 또 수박, 참외, 멜론, 방울토마토, 오이 뭐 다 해요. 아 거의 한국에서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신다고 그럼 보내겠네요. 몽골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들, 못 하는 것들. 겨울철에 과학체류는 뭐냅니까? 겨울철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겨울 하우스가 없어요. 우리. 아 그래가지고 하려고요 앞으로. 어떤 도스잖아요. 이게 뭐예요? 호박이요. 호박. 호박. 예. 여기 보시면요. 어, 그러네. 아, 걸로 먹으면 해 줄까? 호박 나무 이렇게 생겼네. 보컬이 되게 약고 우리의 호박하고 다르네요. 예. 아, 이게 쭈꾸미 호박이라고 그런 종류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아, 쭈꾸미 호박. 더럽더럽. 이거 정상이네. 이런 순싸. 네, 이제 시즌이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옥수수고. 저는 여기서 처음 올 때부터 이제 농업하려고 들어왔어요. 네. 한국에서 좀 농업을 좀... 아니요. 한국에서 농업한 거 없고요. 여기 와서 시작했어요. 예. 아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 아니셨네요 원래. 예예. 예. 아.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 전공이에요. 오, 여기 네. 따뜻하네. 여기가 삼중 하우스가 돼요. 여기 육묘장이거든요, 이게. 네. 예, 여기서 육묘를 해가지고, 3월달부터 해요. 3월달에도 영하 30도 내려가거든요. 영하 30도 내려가는데, 이제 이중으로 덮고, 여기 하나 더 하고, 밑에 열선 깔려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네요. 연료를 안 쓰고요. 전기 안 써요. 연료, 근데 열선이 어떻게 돼요? 한겨울에는 안 해요. 열선은 아주 추울 때, 영하 30도 내려갈 때, 네. 10도 이상으로 여기 유지해 주려고,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평소에는 안 쓰고. 아,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포도, 몽골에 맞는 품종 개발하려고, 이게, 새로 씨앗 심어서 녹종하고 있고요.
요거는 방울토마토인데 지금 4kg를 땄어요. 요거 한 포기에서 아 한 그루에서 4포기를 따 4kg를 땄는데 아직도 한 3kg 이상 남았어요. 다수학 품종 요거 육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몽골 농가에게 이 품종을 보급을 하려고. 그럼 이런 건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심어보질 않아가지고 몽골에서 육종한 거라서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보통은 한 그루에서 몇 킬로가 나오나요? 몽골에서 방울토마토 한 해 여름 내내 따가지고 1킬로를 못 따요. 한 그루에서? 예. 아 그런데 이거는 보통 한 7, 8킬로 정도 딴다. 8킬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일찍 그러면... 하면. 여기서 씨앗을 여기 직파해가지고 아, 6, 7킬로 따니까 모종을 해가지고 하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고추. 이걸 그럼 선교사님이 지금 이거를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육종, 육종. 예. 부추인데 어떻게 하여튼 만들어낸 품종이네요. 이거 한국 품종이에요, 부추. 근데 이렇게 커요? 아, 씨 받으려고요. 아니, 부추가 이렇게 잎사귀가 싫은데. 아, 이거 몇 번 잘라 먹어서 그렇고요. 네. 몸에 처음 나오는 거는 파처럼 굵게 나와요. 아, 여기가. 이건 포도나 많이 포도, 예, 포도 육종 하려고 씨앗 심어가지고요. 나무가 아니라. 5년 뒤에 이제 몽골 품종 나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연구소네, 연구소. 이, 네. 이 동은. 열매가 안 달리고, 런너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여름 내내. 선배님, 이거 만져봐요. 낮 기온 50도 올라가도 계속 열매가 나오는 품종. 육종한 거예요. 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가을, 겨울 처리 안 해주면 모종에서 꽃이 안 피는데 얘는 어린 모종에서도 열매가 나요. 그래서 얘는 온도에 상관없이 일반 딸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 한국에서 품종 등록하고 이 품종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뜨거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로 지금 수출하기로 했어요. 품종을. 그 사우디 애들이 딸기를 먹고 싶어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애들 스마트팜 해가지고 걔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에어컨을 켜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얘는 에어컨을 안 켜고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더운 지방에서도? 네네. 근데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모르겠는데 육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제일 우리나라 최고 지역이 어디냐면 김천이에요. 1년에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1천억 이상의 수입 종자만. 종자만? 참외 씨앗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급값보다 비싸요. 네. 이마트. 더위 추위에 얘가 엄청 강해요. 지금 얼지만 않으면 계속 달려요. 지금은 연간 수입은 좀 얼마나 돼요? 아 연간 수입은 뭐 아직 영업 비밀이라서.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알맹이가 이렇게 적나요? 아니요, 지금 얘 번식시키려고 지금 모종을 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런너가 나오면. 얘를 잘라가지고 심으면 저렇게 모종이 되는 거예요. 아, 줄기만 이렇게 잘라서 심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딸기만 나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여름에도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대한 이렇게 아이디어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저 포함 8명이요. 8명이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 90동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 벼를 여기다 심으셨어요? 예. 진짜 육종 천장이네. 얘가 전 세계에서 지금 생육기간이 제일 짧은 품종이에요, 벼. 얘가 몽골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그 온도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데, 몽골 5개 지역에서 얘가 가능하고, 그 5개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몽골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아. 이게 시험, 통일별, 키 작고, 얘가 또 다른 품종의 포도고요. 얘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품종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지금 그 딸기를 한국에 품종 등록할 수 있는 새 딸기라요? 예, 새 품종이에요. 특징은 계속 달려요. 아, 계속 달려. 맛은 엄청 달고 그리고 식감도 좋고 병에 강하고 알맹이도 큰가요? 알맹이도 커요. 여기서 재배된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재배는 아무것도 아니네.
딸기는 작물이 아니에요. 딸기는 더운 데서 더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더우면 안 된다고. 얘는 낮 기온 50도까지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좋다 이 말이. 네네네. 이거는 무슨 나무인가요? 이게 앵두나무요. 아. 이게 하우스 지금 이중인데 하나 완전히 열고 창문 열어놨잖아요. 예. 얘를 다르면 지금 이 시즌에 60도 이상 60도 올라가시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동파이프 돌려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데워서 낮에 예. 밤에 가온하고. 밤에 가온하고 그 이제 특허를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나무예요? 이게 뭐라겠어요, 이게? 이거요? 아스파라거스요. 다 커가지고요. 나중에 시드라고 하는 거고. 이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연구실이래요, 연구. 육종장이에요, 이게. 네. 말하자면. 신품종 개발 네, 네. 육종장이요. 어, 근데 여기는 아주 더워서 옷 벗어야 되겠는데요? 성사시의 사람이지. 변리사님. 예. 이게 지금 난방장치는 안 돌리는데도 이렇게 더 뜨거, 아니, 따뜻하다는 거죠? 아, 난방은 따로 안 치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아, 경쾌히 또 연구실을 다 보여주시고. 야, 얘 한 그루에서 8kg가 나온다고? 하나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예.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 아, 거기 드시는 거예요? 네, 진짜 부드러워요. 야, 과즙도 엄청나게 나오고. 맛있지? 뭐야, 옥수수를 막 날 것으로 드세요? 포장 옥수수처럼. 예? 네? 예. 날 것으로 먹는 거. 허허, 이거 그냥 먹는다고? 엄청 맛있어요. 맛있네. 근데 먹어봤어요? 아니,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오네. 그러네? 없어서 못 먹죠. 아, 맛있네. 아니, 이런 거를 한국에는. 초당 있잖아요, 초당. 아, 엄청 비싸죠, 그거. 이거 네 개 많은 거예요. 네 개 많은 거예요. 네 개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물이 막 나오네요. 희한하다. 그 옥수수 이렇게 달게 만들지? 그래요. 말만 타러 왔지 이런 걸 또 못 봤잖아.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지? 토마토도 맛있고. 아니 그리고 옥수수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제가 방울토마토를 안 좋아하는데 아까 한 그릇에 8kg 열린다는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이거 살고 싶으세요? 어, 이제 이거 나 농업 기술 좀 배워가지고 농업 농사 짓고 싶어. 네, 여기 여의도만한 땅 떠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비닐 와서 90동 하고. 네. 아, 왜 이거는 저거는 450. 아니 과즙이 막 이렇게 옥수수 나온다는데 여의도, 이거 초당 옥수수 이렇게 안 나와요. 여의도 땅만. 비닐 하고. 금요일 날. 또 달아요, 달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네. 이거를 만들지 마. 신기하네. 그럼 집에서 달아. 딱 드시더니 금방 잡았어. 왜 이렇게 이제 뭐를 넣냐고. 아무것도 안 넣었다. 원래 이렇게 맛있다 그래. 보니까도 하나 더 먹고 싶어 갖고 뭘 그래 저러고 있는 거예요. 센거 드시게 하지 그래. 드지 말어. 찌면 더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서실장이 얼른 눈치 보더니 하나 더 드시라고 저렇게 고맙다 그러더니 순삭해버리시더니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그러길래 올해는 끝났습니다. 네.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는 한국 같으면 4개 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한국 돈 1,000원에 팔았어요. 하나에.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옥수수를 안 먹으니까 먹어봐야지 팔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1,000원에 파니까 사람들이 싸니까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지금 한국 돈 1,700원? 하나에. 예. 이만하지 않아요. 이걸 버리는 거고 이만큼 크게 나와요. 와, 우리 선배님 여기 몽골에서 가장 뭘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뭐 드세요 지금? 옥수수요. 오, 옥수수가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정말. 이런 옥수수 그냥 바로 안 쪄먹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삶으면 더 맛있대요. 네. 네. 삶으면 더 맛있대요? 네, 더 맛있대요. 와. 여기 대통령이 이거 먹고 반했대잖아요. 이거 농사나요? 이거 까도 찍어봐서. 이거 하나 찍어봐서. 내가 까줄게. 자. 이 당황소스도 이만큼 큰 게 나오네. 들어보세요. 그늘지니까. 예. 자, 얼굴하고 같이.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완전 신받네. 나 살다 살다 옥수수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진짜.
와. 모든 영광에는 아름다운 상처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야, 들어가 볼게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시골스럽고.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리 와. 이리. 옆에 앉아. 이렇게 앉아. 앉아. 뒤가 너무 크니까. 아니, 그냥 바닥에 앉아야 이렇게. 자, 김 교수님,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야, 너무 감동했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땀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이 와서 국가 최고의 베스트의 농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대통령도 왔다. 예.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일이 추억이 되니까 추억을 회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농장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와. 참 작은 예수, 작은 거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 선교사님이 원래 또 농사가 장군이 아니셨대잖아요. 전자공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공학도께서 이렇게 농업을 하셔서 이렇게 읽었다는 거는 거의 신의 축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어, 여기 뭐 먹을 거 천지네. 맛있습니까? 김수정 목사님. 와, 우리 김수정 목사님 이번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성은 누가 지어줬, 만들어줬죠? 우리 삼촌이요. 제가 만들어줬죠, 성은. 김, 성은 김가입니다. 네. 아직 안 드신 분들? 네, 다 다 있어요. 네? 드셔보시고. 수박 이게 단가라요? 맛있어요. 당도는 좀 다른 과일들이 워낙 당도가 있어가지고 이 수박은 조금 좋은데. 근데 선교사님 제가 저 방울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방울토마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방울토마토 먹어봤는데 아까 그 많이 열린다는 거 너무 반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주먹 따서 먹었어요. 세상에 방울토마토를 제가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또 이 옥수수, 아까 지금 우리가 처리해온 옥수수, 한국에서도 이게 심으면 클까요? 이만큼 맛 안 나와요. 어떤 환경에 저렇게 되는 거죠? 해가 길어야 돼요. 해가? 네. 해가? 일조 시간이. 일조 시간 한국 여름에는 길잖아요. 아, 그거보다도 더. 더 길어야 돼요? 네.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아까 몇 개 딴 그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말려서 그걸 심으면 나나요? 나요, 예. 아, 그거를 가지고 말려서 바짝 말려도 상관이 없나요? 네네. 아. 우리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농업 관련 사역을 하셨고 뭐 금요일 날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뭐 우리가 구경 그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뭐 그 대학에 이렇게 그 강의도 하시고 또 몽골 국회에도 같이 갔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왔다 그냥 가서 될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 고마움도 같이 기원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식당으로 이동해서 그 저기 교제를 하고 근데 몽골 식당이랍니다. 선교사님 성함이 다시 한번 김성철입니다. 저는 워낙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제 거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큰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와 120만 평 이 땅을 원골에서 임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선교사님이 지금 운영하는 농장 크기가 12,000평이 아니고 몇 평이라고요? 120만 평이요. 120만 평. 이거 다른 분들 들으면 농담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진짜로 120만 평을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오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녀석 몇 살이 됐을까? Таңдым маржанар мэлэри шэрши Аң мэн аралбатын Каңға дула осын Орай, курай Глобал стадо онлайн스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게 먹는 거지